아, 오늘 데뷔 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기티가 있어요. 데뷔 초 때 저는 이런 화려한 머리색을 해보지 못했다고요. 탈색을 하는 멤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지금은 저희 색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밝은 머리가 되어버렸죠. 찰랑이는 긴 머리까지. 저희 오늘 팬미팅 VCR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번 VCR은 데뷔 초에 빅톤과 4주년을 맞이한 빅톤 두 가지 버전으로 VCR을 한답니다. 아 형 멋있다. 나? 어. 형 지금 드라마 남주 같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카메라 앞에서만 지금 나 좋아하는 거야? 형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형은 유머러스한 감각도 1등이라고 내 마음 좀. 맞아. 우리 가족 원픽이 승호 형이라고요. 엄마 항상 데뷔 때부터 승호가 은근히 제일 웃겨 했는데, 근데 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나사를 잘 안 풀었어. 그 훅 들어오는 그 신박한 멘트가 재밌어. 난 이해. 잘 공개 안 하지. 이제 딱 잠잠할 때 이렇게 훅. 그치. 매번 웃기면 재미없거든. 그치. 형 지금 사과 한 입 딱 벼 물어봐요. 형 지금 약간 드라마 가짜야. 드라마 남주랑 가짜야. 오케이. 나 아까 뭐 먹으려고 들었는데 가짜더라고. 어 진짜 고문해? 어. 렛츠 고. 가볼까? 오 형 다친다. 요즘 아이돌분들 데뷔하면 멋있던데. 얼굴들이 많이 변했어 확실히. 데뷔했어. 확실히 이때보단 지금이 낫지. 아 그렇죠. 솔직히 나와. 근데 저땐 진짜 애기다. 승우 형 여기 앉아야 돼. 저대로 앉아야 돼. 선영 안? 나 서 있어. 아 저대로구나. 시작.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어디 보고? 상큼하게. 어디 보고 해야 돼? 해야 되죠? 리더. 저요? 아 리더부터 해야 돼. 안녕하세요 빅톤의 리더 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메인 보컬 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안녕하세요 빅톤의 귀요미 병찬이에요.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의 센터 임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막내 승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에서 춤을 맡고 있는 하이리 찬입니다. 네 저희 빅톤이 팬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잘 소통하면서 저희 친구 같은 친구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과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족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멋지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파이팅 구호가 있다면 다 같이 자 먹어봐. 자 하나 둘 셋. 와. 저희가 무대에서 다 이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빅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타이틀곡 아무렇지 않은 척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너만 리더로서의 강호는 빅톤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좀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잘한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눈물이란 굉장히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없어서요. 사실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왠지 몇 년 뒤에 엄청 울 것 같아요. 맞아. 왠지 몇 년 뒤에 엄청 울 것 같아요. 맞아. 왠지 몇 년 뒤에 엄청 울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래퍼라서 랩을 하겠습니다. 와. 에이요. What's up? Listen. 와! 저의 입덕 포인트는 아마 양쪽에 있는 보조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이 좀 떨어요. 양화대교 봐요. 네. 아, 저 막 먹는 막내. 막내. 저는 팀에서 막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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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전증도 있긴 한데
그 긴장하면은 수전증에 더해서 더 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엄청 떨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사랑해주세요.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만큼의 폭탄과 그때 그 마음들이 지금이랑 좀 다르게 성숙한 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모습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2020년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6년의 병찬이와 2020년의 병찬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물티슈. 움직임만으로도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We my friend, Mr. Choi. 내 건데? 야, 내 차에 타봐. 너 다 보여? 난 너 안 보여. 선글라스 꼈거든. 강해도 펄이 많이 들어가고 머리 아파. 예예. 자, 가겠습니다. 카메라 롤. 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리더 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빅톤의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감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병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오래오래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죠? 자, 말해보자. 자, 말해보자. 뭐예요? 형 선수 내밀겠다. 하나, 둘, 셋. 저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초심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멤버에게 부러운 부분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 없어요. 야, 엔지. 감사합니다.
왜 그래 수빈아 왜 그래 뭐 좀 아니야 저 혼자 산책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마라. 어 알겠어. 알겠어. 갔다 갔다. 간지러운데 간지. 오케이 아니야 관심 갖지 말아달래. 아무도 관심 갖지 말아달래. 오케이 나 도현아 아무 관심. 아 됐다 아 됐어. 자주 먹진 않는데 가끔 먹는데 저는 와인도 와인인데 위스키를 더 좋아해요. 위스키. 저 디노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팬 여러분들과 위스키 한 잔 약속했을 텐데 근데 꼭 와줘야 돼요. 인당 회비 2만원 나머지는 내가 저희 VCR 촬영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타임테이블보다 굉장히 빨리 찍어가지고 빠르게 퇴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컨셉으로 찍었거든요. 데뷔 초대 신인의 빅톤 그리고 현재 이제 4년차 된 빅톤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또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유머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백 투 더 원더랜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